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한해운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0058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1일 월요일 2시 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대한해운은 2.5%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대한해운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기본적인 내용, 기술적인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참고 영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한해운은 이제 해상 화물 운송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주력은 이제 뭐 벌크선 부분이 주력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뭐 LNG 탱커 컨테이너선이 있지만 전체적인 매출 비중이 벌크선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벌크선은 이제 포장이 필요 없는 그런 이제 석탄이라든지 철광석 원재료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곡물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날라다 주는 배를 이제 벌크선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벌크선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대표적으로 이제 좀 전용선 매출이 큽니다. 전용선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기업하고 장기 계약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매출이나 이익이 절대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보면은 기존에 뭐 이런 장기 화물 운송 계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 25년짜리를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5년짜리 기본 뭐 5년이고요. 그다음 뭐 7년짜리도 있고 25년짜리도 있고 뭐 7년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해서 가다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큽니다. 안정적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나와주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 회사가 벌크선사기 때문에 이 BD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발틱 운임 지수라고 하죠. 예, 발틱 운임 지수라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해운 업종 그 중에서도 벌크 선사들은 이 BDI 지수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가 이익의 결정적인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장기 화물 계약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실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게 좋아지면은 해운 업황 자체가 또 좋아진다라고 보면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고, 반대로 이런 BDI 지수가 좀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해운업황이 좀 안 좋아지나라고 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한해운은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 종목이 상장 이래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엄청난 거래량이 이번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쉼 없이 올라가고 있죠. 쉼 없이 올라갔고 쉬다가 또 올라갔고 그리고 또 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한해운이 좀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 그동안에 이렇게 상승 추세를 쭉 이어왔었거든요. 이 부분이 좀 훼손된 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 흐름들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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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면은 주가 계속해서 가격적인 레벨업이 됐을 텐데, 이 흐름들이 잘 가다가 이제 깨져버리면서 회복이 됐다가 다시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이탈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갇혀서 가는 하나의 단기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시점에 좀 갇혀 있어요. 이날 거래 터진 날, 1월 5일 날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던 아래로는 3,100원과 3,150원, 그 다음 위로는 4,000원과 한 3,650원 정도? 요 정도에서 주가의 흐름들이 좀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금 이 종목이 바닥 대비해서 한 두 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현 시점에서 BDI 지수가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가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BDI 지수가 1800에 있던 게 불과 뭐 일주일 만에 지금 1400까지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단기간에 많이 떨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가기에는 바닥 대비 이미 두 배나 올라와 있고
이 시점에서 딱히 뭐 주가가 방향성 없이 박스권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로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본다면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 3,100원, 3,150원 이탈 전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3,100원과 3,150원. 근데 이걸 깨고 내려가는 순간 더 이상의 지지 라인은 없다. 이 다음 지지 라인이 뭐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면 이격이 꽤나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3,150원, 3,100원 정도가 지금 이 가격을 지탱해주는 확실한 좀 지지 라인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찍고 올라간다 그러면 1차적으로 3,650원, 2차적으로 4,000원 정도에서 거래 터진 자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좀 저항대로 보고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또 크게 터졌다는 건 누군가는 샀고 누군가는 팔았다는 얘기인데, 주가가 떨어졌으니 산 사람은 물렸겠죠. 그럼 올라가면 그런 물량들이 터져나올 수 있는 자리가 1차적으로 3,650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넘어가면 4,000원대에 이전에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터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린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또 올라가면은 4,000원대에서 2차 저항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하려면 엄청난 거래량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들어오면서 4,000원을 뚫으면 주가는 또 가는 거죠. 주가는 또갈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뭐 오늘 거래량 740만 주, 평소 거래량만큼 터지고 있는 거고, 오늘도 뭐 특별한 거래량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뭐 상승에 큰 의미는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저 그냥 3,150원, 3,100원 안 깨지면은, 역시나 이제 반등이나 이런 것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등 흐름 속에서 좀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여기서 지금 떠받치고 있는 주체는 연기금입니다. 주가가 여기서 이제 연기금이 계속 떠받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안 떨어지는 부분들도 연기금 수급화에 주가가 밀리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거고요. 연기금이 지난 이제 1월 19일부터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자리를 버텨주는 역할을 해주는 주체는 연기금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연기금마저 이 자리를 손 놓고 나가면 딱히 이 자리를 받쳐주는 주체는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3,100원, 3,150원 정도가 지지 라인이면서 연기금이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된다면 단기 지지 라인으로서 역할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뭐 대한해운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2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댓글로서 쭉 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은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장중에 해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